한반도가 되찾은 한국 영화의 인기 돌풍을 이제 영화 괴물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매율 1위를 차지한 영화 괴물이 드디어 오늘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비롯한 이번 주 극장가의 개봉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그 어떤 한국 영화도 이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봉준호 감독이 메가톤을 잡은 영화 괴물. 한강 둔치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물을 만나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처절하고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박강두의 가족들. 어쩌면 그들은 괴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싸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주연의 괴물. 드디어 이번 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시는 남성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너무나도 평범한 남자 프랑스와 모든 남자가 선망하는 아름다운 여인 다니엘라에게 한 달에 10만 유로를 주는 대신 400만 유로의 복권 당첨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다니엘라, 자신을 부드럽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프랑스와에게 차츰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다니엘라는 암흑과 부스인 샤를리의 여자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샤를리, 다니엘라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흥정을 시작하죠. 모니카 벨루치의 환상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사랑도 흥정이 되나요였습니다. 전 세계 신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문 만화의 주인공 고양이 가필드가 또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번 속편은 무대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옮겼는데요. 고양이 가필드는 주인인 존을 따라 런던에 왔다가 우연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왕실 고양이 프린스와 뒤바뀌게 되죠. 마치 왕자와 거지 같은 상황에 처한 그 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편보다 더 나은 흥행을 기대해봅니다.